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팝펑입니다. 오늘은 한 아내분의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해봐야겠습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저 결혼 5년 동안 남편에게 잘못한 거 없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옷한벌 제대로 장만 못했고, 도시락 싸가지고 회사 다녔습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늦게 대학교를 다녔고, 물론 학비도 제가 해결했습니다. 부부싸움의 99%가 술 때문이었는데, 어제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술 먹고 3차를 룸사롱으로 가서 300만 원을 카드로 긁었답니다. 한달 월급을 하룻밤 술값으로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말로는 잘못했다 하면서도 저더러 이해를 너무 안 해준대요. 지나가는 사람들 막아놓고 물어보랍니다. 그런 곳에 한 번도 안 가는 남자가 있나? 자기는 딱한번 가본 거라고요. 어디 그걸 믿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남자들이면 모두 가는 곳인가요? 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술값이 100만 원에 봉사료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봉사를 받아 술값의 두 배가 봉사료인가요? 룸사롱이 대체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합니다. 여자들이 그 자기 명함도 남편 와이셔츠에 꽂아 두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이 속 하나 안 썩이는 줄 알고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어머니께서 이런 줄 아시도록 전화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마음 상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싶네요. 나만 믿고 저렇게 하나 싶어서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남편은 출근해서 미안하다고 계속 카톡 보내고 전화하는데 아예 받아보기도 싫습니다. 배신감만 들고 어떻게 버릇을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룸사롱 다니며 목돈 써대는 남편들 때문에 골칫게나 썩습니다. 더구나 그곳엔 남자들이 마음 뺏기기 충분한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 곳이라 걱정은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편들이 최소한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그 룸사롱을 파헤치는 영상을 몇 차례 시리즈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 글 올리신 분의 질문인 어떻게 룸사롱 가는 버릇을 고치느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남자들이 룸사롱에 들어가서 어떻게 노는지, 또 룸사롱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남자들은 왜 그곳에 가는지, 변명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룸사롱에 대해서 뭘 해도 알아야 그곳에 가는 버릇을 고치든 말든 할 테니까요. 참고로 글 올리신 분의 속을 한번더 뒤집는 얘기 하나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남편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면 술값이 100만 원에 봉사료가 2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우선 남편분이 친구분들에게 간등이 분 상태로 재분수 모르고 술 한잔을 거하게 산 거라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남편분의 카드로 일단 먼저 긁고 친구분들이 이제 N분의 1로 해서 남편분 통장에 나중에 입금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좀 다행이겠네요. 하여간 술값은 양주 먹어 나온 것이고 봉사료는 말 그대로 아가씨들의 팁입니다. 이 팁이 순수한 그팁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가씨들과의 2차까지 포함된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몇명 같이 갔냐 뭐 이러면 좀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4명 갔는데 팁이 200. 어우, 좀 세요. 2차까지 간게 아닌가 싶네요. 2차. 어디 가서 아가씨들과 술 한잔 더 하는 게 아니라 모텔방 잡고 같이 그 룸에서 놀았던 그 아가씨들과 합치하는 비용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유, 말씀드리는 제가 더 죄송스럽네요. 오늘 그 남편분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니면 제가 세상 모든 남편분들의 공공의 적으로 찍을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오늘 서두는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자고요. 한국 남자들이 가는 곳엔 어김없이 룸사롱이 있습니다. 태국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LA든 뉴질랜드든 한국 남자들이 가는 곳엔 룸사롱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음주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율락업소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가봤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2차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룸살롱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70%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분께서 당신도 그랬냐고 질문하면 우리는 일단 룸살롱 가지 않은 그 15%에 속한다고 그렇게 둘러대자고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니까. 밤문화의 꽃, 룸살롱. 밤의 문화는 낮의 문화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낮의 세계가 생활과 건전함을 모토로 한다면 화려한 밤의 세계는 정반대로 즐거움과 쾌락을 먹고 삽니다. 한국 경제를 좀먹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언제나 손가락질을 받지만 엄연히 굳건한 생명력을 질기게 유지하고 있는 지하 경제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고 내밀한 거래를 위한 접대와 낮 동안 숨겨왔던 음탕한 판타지를 즐기려는 이 땅의 남자들이 180도 변하지 않는 한 룸살롱 문화는 번창할 수밖에 없는 듯 싶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룸살롱에서 마시는 양주도 더 고급화되었겠지만 그래도 룸살롱의 상징은 뭐니 뭐니 해도 썸씽 스페셜, 딤플, 임페리얼로 상징되는 양주와 화려하고 세련된 자태를 뽐내는 아가씨들입니다. 만약 양주와 이 호스티스, 이 둘이 없다면 룸살롱 문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만큼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입니다. 룸살롱, 영화에서 드라마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분 부분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편분들이 룸살롱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풀코스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랄까, 룸살롱 완전 정복의 1편이라고는 할까요? 제 1장이죠. 서너 명의 양복을 입은 남자들로 이루어진 손님들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룸살롱에 들어서면 새끼 웨이터가 이들을 제일 먼저 맞이합니다.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어서 오쇼! 이렇게 하겠죠. 단골이라면 손님 중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이 담당 웨이터나 마담을 찾습니다. 이 방면에 익숙한 남자들이라면 대개 단골 업소마다 부장이라는 직함의 그 고참 웨이터가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호명한 웨이터가 현관으로 나오면 손님들은 룸으로 안내되어 안으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날 술자리의 성패는 고참 웨이터와 손님들과의 그 친분관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부장이 없거나 출근하지 않는 날 업소를 방문했을 경우엔 뭐 찬밥 신세로 꼬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각자 그 웨이터들이 자기 손님들이 있는데 또 그 자기가 맡은 룸이 있으니까 자기 손님에만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하거든요. 그게 다 자기 매상이니까. 근데 그 부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죠. 일단 룸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새끼 웨이터가 들어와서 테이블을 세팅합니다. 사업상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새끼 웨이터가 테이블을 세팅을 끝내고 나간 다음 그리고 아가씨들이 들어오기 전인 그 사이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뭐 사실 비즈니스상 그 룸사롱에 왔더라도 룸사롱에 와서는 일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접대를 하러 왔으니까요.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일 얘기를 해 하고 구사리를 맞기 쉽상입니다. 일 얘기 끝내면. 세팅이 끝나면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마담이 먼저 들어와서 손님들과 잠시 환담을 나누는데 이때 2차를 나갈 건지도 확인합니다. 손님들이 2차를 갈 요량이 있다면 2차를 나갈 수 있는 아가씨들을 룸에 준비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면서부터 2차를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네? 그렇지.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오늘은 2차 간다 안 간다 뭐 그지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거지. 이걸 파악하지 않고 2차 나가지 않는 아가씨들을 룸에 넣었다가 나중에 손님과 아가씨가 2차를 가네 못 가네 다투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법석이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미리미리 그냥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호스티스라고 다 2차를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 안 나가는 아가씨들도 있습니다. 곧이어 고참 웨이터의 안내로 아가씨들 들어오는데 쪼르륵 들어오는 순서대로 손님 곁에 가서 앉는 경우도 있지만 대여섯 명씩 조를 짜서 들어와
손님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초이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조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다면 나머지 나가고 다시 2조가 들어오고 또 몇 명 또 초이스하고 또 한두 명 초이스 안 됐으면 그 아가씨들 나가고 다시 3조가 들어오고 뭐 이런 순서를 밟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짝을 다 맞추게 됩니다. 단골 손님이라면 안면을 익힌 아가씨들 미리 지명하는 거 있어요. 야, 소희 좀 불러와. 뭐 아니면 야, 장미 있지? 장미 오라 그래.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자기 짝을 찾습니다. 또 처음부터 지저분하게 구는 부류가 있는데 그거는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나타났다까지 업소 아가씨 거의 전부를 룸에 불러들여서 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 번 그러면 친구들이 뭐 웃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이 짓을 하면 같이 간 친구들도 아이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분위기 깨게 에이 더티한 새끼 뭐 속으로 이럽니다. 자, 모두 파트너 다 들어왔어? 자, 그럼 이제 아가씨 각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가씨들이 돌아가며 일어나 안녕하세요, 저 장미예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소개와 함께 뭐 겉옷을 들어올려 불화를 보이면서 인사를 하라든지 아니면 치마를 들어올려 팬티를 보이면서 소개를 하라는 식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대하는 자리라면 접대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진행을 맡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왔다면 룸사롱 경험이 많거나 하는 친구가 나서서 뭐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진행을 맡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소개 시간이 끝나면 파트너들과 담소를 하며 술과 안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죠. 자, 이제 파트너도 정해졌겠다. 술과 안주도 들어왔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향응이 시작됩니다. 대개는 파트너 아가씨와 도란도란 얘기를 주고받으며 몇 잔의 술잔이 오가고 아가씨들은 손님의 이야기를 맞장구 쳐주며 하하호호 이렇게 받아주고 안주를 챙겨주죠. 그러다가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맥주에 양주를 섞은 그 폭탄주를 마신다거나 뭐 회오리주를 마시는 게임도 하고 그 분위기가 거나해지면 이제 밴드를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밴드란 뭐 그룹 사운드처럼 뭐 4명 5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기 기타를 둘러맨 악사 한 명과 노래 선곡과 악보 그리고 가사가 화면에 뜨는 미디 그리고 앰프 스피커 등이 한 대 합쳐진 가라오케로 구성됩니다. 기타 연주자는 노래 반주 사이사이로 이제 즉흥 연주를 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밴드를 오브리 밴드라고 부르는데 뭐 무심코 들으면 일본 말에서 유래한 것 같지만 이래 봬도 이거 이탈리아어 그 음악 전문 용어입니다. 오블리가토에서 온 말이라나요. 그러니까 근본은 있는 거예요. 나란히 앉아 정겹게 나누던 대화의 장은 이 시간부터 순식간에 춤과 노래의 향연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불도 꺼지고 이제 조명도 빙글빙글 돌면서 막 무대처럼 막 그렇게 반짝반짝해지죠. 남자 손님들은 아가씨와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브루스 노래를 부르고 아가씨들은 자기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빠른 박자의 최신곡을 즐겨 선택합니다. 이때 센스와 관록을 갖춘 손님이라면 20대 초중반 아가씨들이 선호하는 최신 유행곡을 자신의 노래로 불러서 아가씨들의 열렬한 환호를 얻기도 합니다. 아이 자식, 그 노래는 언제 배운 거야? 물론 룸에 있는 모든 이들이 빠짐없이 춤과 노래를 함께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게 되죠. 2인 1조로 구성된 손님과 아가씨가 마이크를 함께 잡는데요. 가라오케는 보통 마이크가 두 개씩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는 동안 남겨진 사람은 뭐 탬버린을 치거나 박수를 치며 흥을 돋기도 하죠. 뭐 나머지 사람들은 지네끼리 따로따로 앉아서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서 브루스를 치기도 하고요. 뭐 이러고 놉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뭐 테이블에 올라가서 뭐 이러는 게 놀잖아요. 뭐 흥이 나면 이제 이 시간에 이 끝부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룸사롱 하면 흔히 선입견이 떠오르게 마련이 그 질펀한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일부 변태업소를 제외하고는 룸에서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룸사롱 종류별로 소개해 드릴 텐데
뭐 질펀한 얘기들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개 룸사롱에서는 음주 가무, 약간의 신체 접촉 정도밖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음주 가무로 흥겨운 한 시간여의 축제가 끝나면 술자리는 실질적으로 파장의 국면으로 맞이합니다. 아이, 술도 많이 마셨고 피곤하고 이제 부를 노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거죠. 이제 가라오케가 룸 밖으로 나가면 어둡던 룸 안의 조명도 다시 밝아지고 분위기는 이제 썰렁해집니다. 밴드가 들어오기 전처럼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춤과 노래의 열기가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서 뭐 이런 종류의 대화는 사실 맥이 풀리기 마련이죠. 요 타이밍이 사실 파트너와 가장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 시간입니다. 나 2차 나갈 텐데 너 2차 나갈래? 뭐 이런 싸임과 의중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쯤 마담이 들어오고 아가씨들은 공식적으로 파트너 손님과 룸에서 작별을 하게 되죠. 뒤따라 부장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옵니다. 이젠 이른바 계산의 시간이 온 겁니다. 부장 웨이터가 가져온 계산서를 받아보고 극소수 마음 좋은 손님이거나 아니면 호구가 아니라면 한 번에 깨끗하게 금액을 오케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룸사롱의 술값이라는 것이 대개 기백만원 단위의 고액인 관계로 값을 조금 깎자는 실랑이가 한바탕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야 우리 양주 두 병 시켰지? 근데 너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마지막에 세 번째 양주 넣더라 안주하고 그거 우리가 주문한 거 아니거든. 너희들이 그냥 밀어낸 거니까 그지? 계산해서 빼. 어? 이거 우리가 시킨 거 아니야? 또 야 아가씨들 TV 왜 이렇게 비싸? 어? 이 아가씨 계속 들락날락 하더라. 어? 이 아가씨는 두탕 뛴 것 같지? 어? 그래서 내 친구가 지금 화났잖아. 이 아가씨 팁 깎아.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있을 때 마담에게 중요한 것은 손님 중 누가 이 차를 나갈 것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아가씨들 외출 준비를 시킬 테니까요. 아이 뭐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씨와 손님은 미리 얘기를 다 해놨겠지만 뭐 이 행정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마담은 이 순간 이 차를 갈 사람들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술자리가 접대하는 술자리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이 차를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다음날 출근해서 야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니? 하고 추궁받을 게 걱정이라면 접대 쪽에서 나온 담당자는 이 차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친구나 동료끼리 모여 노는 자리였다면 이 차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친구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다들 술 취했으니까 인사도 잘 못해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지.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은 룸사롱 로비에서 아가씨의 작별을 받으며 문을 열고 나가 새끼 웨이터들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으로 오늘의 대향연은 끝이 나는 거고요. 이 차를 가기로 한 사람들은 웨이터를 따라 위층 모텔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이때 웨이터가 서비스라며 손님들에게 씩 웃으며 비아그라를 하나씩 건네주는데 대개가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입니다. 술 먹은 뒤에 가짜라지만 비아그라를 먹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줘서 복상사할 수 있는 노릇이지만 아마도 이약을 받은 손님들 대부분은 죽음을 불사하고 아가씨와의 멋진 합체를 기약하며 이 약을 먹을 겁니다. 뭐 이 차는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시간을 보내겠죠?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룸사롱 가서 남편분들이 어떻게 노는 줄 대충 이해하셨어요? 뭐 별거 없죠? 2차 가는 것 빼고 아내분들이 의심하셨던 것만큼 뭐 그런 몹쓸 짓은 대개 룸사롱 안에서 벌어지진 않습니다. 아는 이유도 하도 많고 변명도 많아서 뭐 이거는 또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유치찬란하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자고요. 계속해서 아내분들이 룸사롱에 대해 궁금한 게 없을 만큼 제가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룸사롱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